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 제시도가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일단 성공해 상원 본회의에서 토론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미국은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르면 내년에 실전 배치하고 미 본토까지 핵공격할 능력을 갖출 것으로 새로 평가하고 초비상을 걸고 있습니다.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오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10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. 박병진 전 조지아 주 하원 의원이 한인 최초로 연방검찰 검사장에 임명됐습니다.